자, 해주세요. 예. 네, 나왔는데 스포츠님 같은 경우는 네. 연성을 만나야 돼요. 이런 개새끼가. 뭐 여자 그죠? 이거나 먼저 보지 뭐. 여자. 네. 열려봐. 뭐야, 인철라면 뭔데 저거? 뭐야 뭐? 뭐 코트야? 어? 인천아, 너 방송 중이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인천아, 쟤 아니면 너 강퇴한다. 내방아, 기다려봐. 여보세요. 예, 도사님 반갑습니다. 인천 나얼입니다. 토크온 최고의 아웃풋 토크온의 내노라는 그 예? 아, 노래하는 코트씨예요.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생방송 중이에요? 예, 토크온 고유 명사. 아, 고유 명사. 예, 인천 나얼 왔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왔어요. 예, 아, 팬입니다, 팬. 아, 감사합니다. 무료 사주를 봐주신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또 궁금한 게난 진짜로 그 연애운이 너무 궁금해서 좀 들어왔어요. 다른 거다 제껴놓고 네. 도사님 뭐 이렇게 뭐 명예운이 있고 또 뭐가 금전운인가요? 예, 그렇죠. 금전, 아, 돈. 금전 예. 금전운은 아무리 도사님께서 저를 봐주신다 그래도 도사님보다 100배 1000배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거 봐주실 필요 없고요. 네. 도사님 저는 연애운은 싸가지가 없네. 죄송합니다. 도사님, 저는 연애운을 좀 봐주십시오. 연애운. 예. 연애운 보려면 일단 너뭐그 코트님 네네. 그뭐 이제 나이하고 생년월일하고 이런 거좀 쪽지로 보내주세요. 아니, 여기서 밝힐게요. 저는 나이가 31이고요. 네, 31살에 87년생 10월 10일생이에요. 1010. 네. 자시, 뭐, 무슨 묘시 이런 것도 말씀드릴까요? 네, 뭐몇시 태어났는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저녁 6시에 태어났어요. 저녁 6시. 예, 자축인묘 진사 사시에 태어났네요. 네. 아, 근데 잠시만요.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렇게 하시나요? 그 사주를? 아, 그냥 이거 사주 풀이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아, 이런 개새끼. 난또 씨바 방에 또 저기 뭐 안방 같은 데 가가지고 좀쌀 같은 거 그냥 아, 한 저희 주먹. 어머니가 그거예요, 부속인. 주방, 아, 어머니가 무속인이세요? 예. 저는 그냥 어머니 옆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저도 이제 와, 갑자기 또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데? 예, 괜히 이렇게 와. 책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삼아 풀어주는 게 아니고, 오, 어머니가 진짜 무속인이세요. 나는 또 고시이까리 같은 거 저기 그쌀 좋은 거 갖다 한 주먹 쥐어놓고 그냥 뿌리놓고 개소리할 줄 알았는데, 오, 진짜 어머니가 무속인이시면은 조금 그게 있겠네요. 예. 얘기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은? 저 그냥 저기 연애운만 좀 봐주세요. 저는 결혼 운이랑 네. 연애운. 그냥 뭐 복채는 안 주셔야 되니까. 예. 연애운이죠. 네. 잠시만요. 무속인 애 낳음? 한번 채팅창에서 물어보시는데 무속인도 애 낳아요. 지금 무속인이라고 별다를 거 없어요. 무속인도 배틀그라운드하고 무속인도 예? 다 해요. 할거다 하고 살아요. 클럽도 가고 무속인도 오버워치 경쟁전 돌리고 예, 저도 피파 온라인 합니다. 예. 예. 아무튼 뭐. 피파 재미없었고 씨벌 새끼 진짜 자 해주세요. 예. 예, 나왔는데, 코트님 같은 경우는, 네. 연성을 만나야 돼요. 이런 개새끼가 죄송 근데, 얘기하네. 아니 아니에요, 근데. 양반아 나는 죽어도 연상이랑 만날 의향이 없는데 무슨 연상이랑 만나야 된다고 헛소리 쨍쨍 내뱉어요. 아니, 그러니까 코트 씨가, 이게 뭐좀 연배가 있으시고 하니까 연상 안 만나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게 사주로 보면 연상이 맞아요. 근데 그 연상이 뭐 나이 차이가 뭐 5살, 6살 차이 나는 게 아니고 한 2살 정도 차이 나요. 아니 그럼 33살 하나 씨발 저기요 예. 만날 의향이 아예 없는데 그왜 만나야 됩니까? 그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코트님을 많이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트님은 좀 기센 여자를 만나야 돼요. 코트님을 잡아줄 수 있는.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기센 여자를 만나야 된다. 네. 근데 이거 이 2살 많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이 여자가 코트님을 잡아줄 수 있는 그 기운이 있어요. 기가 세요. 코트님보다. 아,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여자. 코트님이 지금 타주다 보니까 좀 색정이 세네.
오, 맞아요. 저 섹스 엄청 좋아하죠. 네, 그런 게만 돼 있어요. 여자 엄청 밝혀요. 맞아요. 저 섹스에 미친놈인데, 섹광인데. 네, 그리고 이게 사진을 좀 보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거를 좀 이제 잡아줄 여자가 있어야 돼. 제가 그 저기 인천 검단의 겐진이거든요. 아, 겐진이에요? 그래요? 예. 뭔가 신빙성 있네. 그러면은 나보다 그 성욕도 더 세고 그좀 그런 뭔가 기가 센 여자. 그 한마디로 좀 대장부 같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 근데 그 여자가 코트님 이제 코트님보다 이제 2살이 많은데 이 여자를 언제 만날 수 있냐? 지금 사주를 대충 보니까 한 1년 반기를만 기다리면 돼요. 1년 반만 그러면 내가 방송하면서 학수고대 하면서 기다리면 그 여자가 옵니까? 예, 그 여자를 2년이 만날 2년이 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대충 만난 여자들은 그 여자 이뻐요? 그건 모르죠, 저도. 내가 뭐 신이게. 뭐 이쁜지 안 이쁜지는 모르지만. 근데 내가 결혼을 결정할 정도라면은 진짜로 뭔가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렇죠. 뭔가가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저 코트님이 성향이 상속녀를라나? 알아요. 상속녀 같은 걸라나? 뭐 여자가 돈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돈 졸라 많은 여자 아니면 나 데려가기 아니, 힘들 뭐 텐데. 미모가 빼어나든가. 미모가 아무리 빼어나도 난 나보다 2살 많은 여자. 어, 그래요? 네, 뭐 직업이 좋은 여자라든가 아니면 뭐 굳이 그런 건 아니더라도 평범해도 코트님이 뭐지 그 여자 인성을 보고 뭐 반할 수도 있는 거고. 인성을 보고 반할 수는 없는데, 전 인성보다는 좀 유방을 보기 때문에, 저는, 아, 여자 가슴. 마음보다도 유방을 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 감사하고요. 좋은 얘기. 네네네네. 여기서 유방이란 향후와 유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니까 그, 저기, 삼국지, 향후와 유방, 네. 그런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고요. 그 개소리 잘 들었고 복채는 제가 챙겨드리지 않는 걸로.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방송 흥하세요. 감사합니다. 개소리 하고 있어. 아, 삼국지가 초한지? 죄송합니다. 에이, 좀 틀릴 수도 있지. 아, 좀더 하고 싶네. 기독교의 교리 성경적으로 박살내 드립니다.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단이 어디세요? 저는 대한장로 예수교고요. 네. 교리를 성경적으로 박살낸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너무나도 폭력적이라는 어떤 사탄의 그 부르짖음이 좀 느껴지고, 네. 제가 사탄이 좀 씌었나 보네요. 방장님의 목소리에서도 좀그 저주가 많이 끼어있네요. 이제 뭐좀 물어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모세가 죄송한데 다른 사람들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네. 시끄럽습니다. 네, 나얼리 코트예요? 얘기하십시오. 목소리가 코트네. 아유, 코튼님이랑 내가 무슨 얘기를 해? 뭐 아니, 알지도 못할 저거 정말로, 저 아니야. 정말로, 저 근데 저 아, 뭐 기독교는 알지도 못할 거 아니냐고. 기독교라고. 무슨 쟤도 잠기나 하겠어? 나 페북에다가 요한복음서 14장 아, 올렸어요. 뻥치지 마, 진짜. 진짠데? 뭔 소리야, 진짠데. 8월 28일 날 올렸는데. 저 요즘 그 기독교에 빠져 있어요. 확실해요? 요한복음서 14장.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알겠어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서 14장 6절 말씀 뭔지 아세요? 아유, 검색을 해봐야 알아요. 알겠어요. 일단 뭐 얘기해 보세요. 예. 네. 아, 좀 무슨 의미 없는데. 얘기하세요. 모세의 율법 아세요? 모세 율법 알아요. 네. 모세 율법이 17계명이잖아요. 예, 근데 현 개신교나 뭐 천주교나 10계명을 중시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7가지를 계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이거 봐! 왜 그러냐면, 아, 코트님, 노래나 불러주고 가요, 그냥. 없어, 이거 방송 분량 안 나와.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그니까. 아, 이거 진지한 방인데. 아, 깜짝 놀랐네. 내가 코드님 방송을 봐요. 가끔 네.
봐가지고 예수는 보실 듣다 보니까 예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라네. 예. 왜 말이 달라?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준 예수가 미워요. 아, 미치겠다. 알겠고요. 네네. 그 좋은 말씀 많이 전하 전파하고 다니세요. 네, 고수님 화이팅하십시오. 방송 네, 봐야겠다. 감사합니다. 예. 아, 나 씨발 전문 용어 나오니까 한 마디도 못 하겠네. 사투리 좀 알려주세요.